0095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포스코엠텍입니다. 포스코엠텍은 1973년 12월 삼정강업 주식회사로 시작하여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철강 제품의 포장을 수행하고 있음. 2012년부터는 철강 제품 포장 및 탈산재 공급뿐만 아니라 포스코 페로망간 공장, 동판재 공장 등을 위탁 운영하며 해당 역량을 확대하고 있음. 매출은 포장 작업 55%, 철강 원료 31%, 엔지니어링 3%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추진하였거나 새로 추진하기로 구체화된 신규 사업은 없음. 기업 개요 대시 제강용 알루미늄 탈산재 등 철강 부원료의 제조 및 유통업, 철강 제품의 포장 용역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고객사는 포스코이며, 포스코의 철강 제품 포장업과 마그네슘 공장, 페로실리콘 공장, 페로망간 공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음. 대시 알루미늄 탈산재는 제강 공정에서 과포화된 산소를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원료이며, 철강 포장업은 열연 및 냉연 등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코일을 포장하는 업무임. 재무 대시 인고트, 팔레트 등 철강 원료 부문의 판매 부진에도 철강 제품 포장 및 포스코 페로망간 공장의 위탁 운영 수익 증가, 엔지니어링 부문의 큰 폭 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원가율 상승과 인건비, 수수료 비용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역시 전년 대비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전방산업의 부진으로 철강재 수요 둔화, 이에 따른 알루미늄 탈산재 및 포장 수요 부진하며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2023년 8월 29일 기준 장마감 포스코엠텍의 시가총액은 1조 315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포스코엠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2위입니다. 포스코엠텍의 상장 주식수는 4,164만 2,700세 주입니다. 포스코엠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포스코엠텍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5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8.9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75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9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40배, 277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1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6번지억 원, 164억 원, 6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4번지억 원, 131억 원, 48억 원입니다. 포스코엠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9번지 36%이고 유보율은 450.7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2.26이며 전일 대비해서 8.75 더하기 0.3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6.24이며 전일 대비해서 6.86 더하기 0.7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엠텍의 2023년 8월 2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만 1,6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만 2,600원보다 1,0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만 9,0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엠텍의 종가는 3만 1,600원이며 주가가 포스코엠텍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벤